네, 오늘도 어딘가로 떠납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건 그만할까 했는데 여차저차 또 근교로 산책 비슷한 무언가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약 한 달간 독일어 학원을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슈타우펜으로 떠납니다. 원래는 간단하게 밥이나 먹을까 했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게 되었네요. 슈타우펜은 제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30분 내외로 기차를 타고 가면 도착한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오늘 최고 온도가 28도랬는데 아무래도 일기예보가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저기 언덕 위로 오늘 가려고 하는 성이 보입니다. 지도에는 부악루인의 슈타우펜이라고 써있습니다. 창문 밖의 날씨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기차 안의 에어컨도 거의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 왜 틀어놨나 싶지만 그래도 안이 시원하네요.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나왔습니다. 셀루이시 Ich glaube, diese Stadt ist sehr klein, trotzdem also reiche Personen leben hier. 새로 지어진 것 같은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타이완 친구가 혼자 자주 간다는 카페가 저기 있네요. 오, 독일에서 나름 한솜씨 하나다. 케이크를 아래에서 주문하는데 자리 앉으면 가져다 줍니다. 밖에는 자리가 이미 가득 차서 루프탑에서 먹기로 했어요. 건물 하나가 카페인 경우는 잘 못 봤는데 자부심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다 올랐습니다. 예! 카페 옆 아래로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1층 바깥에 앉고 싶은 친구도 오늘 저처럼 브이로그를 찍을 거래요. Bist du da auch kommentieren? Ja. 알콜 패스패스 하고 나니 아이스크림과 커피뿐이네요. 아래에서 주문한 케이크들이 올라왔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다들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라 그렇지 다 같이 다양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으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가 타이완 친구에게 찻 따르는 장면을 부탁합니다.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닌데 지금 저는 친구의 망고 요거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Ist das lecker? Ja, danke. 친구가 다행히 잘 넘어가죠. 지금 보니 참 제가 많이 약았어요. 정말 잘 먹고 있긴 한데 근데 너무 더웠습니다. 한국 손선풍기 만세!
단단히 더위를 날린 뒤 시내를 구경합니다. 주변 지역이라 그런지 건물 스타일들이 다들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군요. 저희 동네에 흐르는 개울도 있고요. Can you do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Vision Diagonal. 이렇게 마이클 잭슨 춤을 추는 마네킹을 지나면 예쁜 구시가지 구경이 한 10분 이내로 끝이 납니다. 이게 다예요. 구시가지를 지나면 곳곳에 가정집으로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지 않고 직진을 하다 보면 저기 포도밭 언덕이 보입니다. 표지판을 지나 계속 쭉 걸어갑니다. Da hat eine Frau ein Foto gemacht. Also ist das ein Privatort oder? Und da gibt's ein gibt's also sehr komische Statue. Es ist ein Gott. Ein Gott? Ja, fein von für fein so wenn du trau ja, traube gut, ja. Sehen, dann gibt es diese. Ah. Dieser Gott ist für Wein. Ist das, ah, ich hab schon vergessen. Ah. Also in so griechische Mythos. Dionysos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풍류의신 같은 건가 봅니다. 와우. 자, 그럼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해볼까요? 난 다 난 다 세신이 저 hoch. Wir können den Ziel sehen. 30. Du hast gesagt 20 Minuten. Okay. 지나가다 보면 먹을 게 참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먹으라고 둔 건 아니지만요. 땅바닥에 떨어진 포도를 주었습니다. 네, 니트 컴스미야. 마스 포도? 야. 드라세스. Darf ich das hochladen? Öffentlich? Ja. Du musst ganz vorsichtig sein. Was machst du denn? 술루는 포도를 찍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도 찍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더위. 왜 올라가자고 했을까요? 더위를 먹은 게 확실합니다. 숨소리도 들리시죠? 아니, 쟤네들 왜 이렇게 잘 가는 건데? 그렇게 계속 산을 탑니다. 드디어 그늘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늘 위에 랑삼. 아니 죽겠다고. 아니 저기요. Ihr seid ganz streng. 원래 저도 체력이 참 좋은데요. 어느샌가 저질 체력이 돼버렸습니다. 하영, gibst du auf? Was? Gibst du auf? Are you surrender? Gibst du auf? 못 알아듣는 중입니다. Do you surrender? Ah! Gibst du auf? Yeah. Das meinst du aufgeben. Give up. Ich würde gerne. Aber ich habe gesagt, dass wir müssen hingehen. Aber bitte gib mir 20 Minuten. Okay. Und Wasser. Ach so, ja, wir müssen eigentlich kaufen zuerst. 육수가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수영장이 보이시나요? 오늘의 목적지도 저기에 보입니다. 역시 힘들어도 보람차네요. 잠시 풍경을 감상해볼까요? 위로 올라가 봅니다. 저기 친구가 보입니다. 크, 이 가슴 탁 트이는 기분. 무슨 유적 같아. 할로라니. 밑에 있는 친구가 밑에서 바라본 저희를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잘 안 보인대가지고. 저기 친구가 발을 빼꼼 내밀고 있네요. 뭐하는 거요? 멋진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입니다. 신기하죠, 참? 라니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듣고 계신 것은 박보검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보다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데 몇 명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소지섭. 수리는 소지섭 발음 연습 중입니다. 아저씨. 이번엔 김우빈 나왔습니다. 신민아. 아니 저런 걸 어떻게 하는 거지? 나이. 엄청 귀여워. 보금, 보금. 보금 수용. 보금 수용. 와, wir sind da in Deutschland, aber wir reden ja über Koreanisch. Ohne mich. Also Reichmann und ja, ich helfe dir gerne gleich. Und sowas. Alle machen so in Drama, oder? Die gleiche Art Minho ist immer. Zum Beispiel Park Bo-gum. Er ist nicht so, also er spielt eine Rolle, aber nicht immer so Prinz. Okay. Ja, er mag, also er. Oder meinst du Hyunbin? Hyunbin, nein. Nein. Ich denke nein. Ein Sänger? Nein, ein Schauspieler. Kennst du, wenn Camellia blooms?
드라마? 네. 네. 정답은? 그렇게 오늘 저는 친구들에게 박서준이 누구와 친하고 누가 왕자 역할 많이 하는지 알게 된 날입니다. 제가 또 오는 친구들에겐 한국인이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응, danach dazu noch bearbeiten. 드디어 물을 사러 갑니다. 와중에 또 예쁜 풍경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물 한 병과 음료수 한 병을 샀습니다. 더워요. 집에 갈 거예요. 그럼 추우.